4구째를 때렸습니다. 센터 쪽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2루 주자 3루 돌아서 홈까지 홈도 홈으로 연결 홈에서 세이프. 엄청 끌어당기면서 왼쪽 멀리 날아갑니다. 3장 쪽 3장 넘어갔습니다. 김수찬의 돌아 넘는 3구 타격 2루 주키를 넘겼습니다. 정성훈의 적시타. 3루 주자 2루 주자까지 홈으로 안됐고 공은 2루 연결 2루에서 빠졌습니다. 정성훈 3루까지 내달립니다. 3루까지 변화구를 때렸습니다. 높게 뜬 타구 이루수와 우익수 쫓아갑니다. 우익수 잡지 못했습니다. 3루에서 정성훈 홈으로 그리고 김민식은 2루에서 아웃됐습니다. 목적공을 끌어당겼습니다. 우측 날카롭게 날아갑니다. 자프장 넘어갔습니다. 버마디나의 솔로 홈런 때렸습니다. 유격수 옆으로 빠져나갑니다. 2루 주자 난기관을 홈으로 불러들이는 정성훈 2루 도전 1루까지 1루에서 세입됐습니다. 땅볼 수수협 빠졌고 2루수 잡지 못합니다. 2루 주자 정성훈 3루 돌아서 홈까지 노블 원스트라이 정타로 맞췄습니다. 센터쪽 빠져나갑니다. 3루 주자 김선빈 2루 주자 버마디나까지 홈으로 파고듭니다. 2타점 적시타 김주찬 4구 타격 잘 맞았습니다. 센터 쪽 멀리 날아갑니다. 3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수원에서 KT 상대하게 되는 다음 주 기아 타이거즈. 자, 김수영의 타구는 빗맞으면서 내야에 높게 떴습니다. 3루수가 오늘 경기의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잡아냈습니다. 결국 수원은 14-4 기아 타이거즈가 그제와 어제의 패배를 확실하게 서력했습니다.